안녕하세요. 벌써 수능이 끝난 지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정시 원서 모집의 기간이 도래하게 될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공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가게 된 계기는 뭐 이유랄까 이런 거는 부끄럽지만 사실 점수 맞춰서 그냥 간 거거든요.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생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뭐 과제 같은 것도 하는 모습들이 드라마에 나오고 이랬는데 막연하게 뭐 저런 거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고 어쩌다 보니 컴퓨터 공학과에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생각 없이 온 애들도 물론 있지만 예전부터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프로그래밍을 좋아했고 해왔던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들어와서 처음에 배웠던 게 C언어였는데 C언어는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수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두 번은 이론 강의였고 한 번은 실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론 때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실습 시간에 조교분이 오셔가지고 그날그날 수업 시간에 미션을 주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초반에 제일 첫 수업에 했던 거는 뭐 헬로 월드를 출력하세요 뭐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아시는 거일 텐데 그때 초창기 했던 게뭐 별을 피라미드 형으로 찍어서 출력을 해보라 아니면은 역 피라미드 형으로 출력을 해보라 이런 미션을 주셨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한 알고리즘에 대한 구현인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었죠. 이걸 어떻게 짜라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멘붕이 왔었고 근데 또 옆에 저의 동기들 보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쉽게 쉽게 짜는 걸 보고 약간 자괴감이 들기도 했었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쟤 나보다 수능 성적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보다 프로그램 되게 잘하네. 나 여기 잘못 온거 아닐까? 나는 이런 걸 전공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제가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C언어를 공부를 하는데 배우는데 이걸 왜 해야지?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가 있지? 이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임베디드 같은 개념들도 없었던 때라서 그 별을 내가 왜 찍어야 되는 거야? 콘솔장에 내가 헬로 월드를 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반발심이 좀 생기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뭐 포문이고 입문이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게 전부 막 외계어처럼 느껴져서 아무튼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약간 실습 시간마다 제가 막 헤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게 뭔가 되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 친구들은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내는데 난 쩔쩔매고 있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1학년 초창기에는 막 알고리즘 같은 걸 통째로 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산기 작성하는 알고리즘 같은 거를 그냥 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식한데 보통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암기를 바탕으로 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암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1학년 때는 C언어를 배웠고 그리고 웹 프로그램이라고 HTML 짜는 거랑 자바스크립트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도메인에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서 내 학번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내가 HTML 소스를 올려서 나의 사이트, 각자 자기만의 사이트를 만드는 게그 수업의 과제였는데 그건 되게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맨날 이렇게 까만색 콘솔 창만 보다가 직접 내가 짠 콘텐츠가 눈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나름의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막 나름대로 예쁘게 꾸민다고 디자인 막 구상을 하고 그거를 화면으로 만들고 메뉴 구성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같은 게 트렌드지만 그때는 개인 홈페이지 만드는 게 약간의 또 트렌드였어가지고 자기만의 사이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뭐 방명록 메뉴 있고 사진첩 메뉴 있고 이렇게 약간 그 예전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그냥 커다란 사이트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그 당시 1학년 때는 뭐 전공 과목은 C언어랑 웹 프로그래밍 정도 배우고 기본적인 뭐 물리학, 수학 아니면 대학 영어 이런 수업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뭐 C++, 자바, DB, 알고리즘, 시스템 프로그래밍 운영체제 OS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셈블리어도 있었는데 어셈블리어는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도 배웠었고요. 근데 사실상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되게 고학점을 맞는 것과 프로그래밍을 매우 잘하는 거랑은 약간은 동떨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4점, 5점 만점이었는데, 뭐, 4점대가 넘으려면은, 물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잘 봐서 학점을 잘 맞으면 되겠지만, 이제 막, 솔직히 학점을 잘 맞으려면은,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양으로 웹 디자인 같은 것도 들었었고, 뭐, 1어 같은 것도 들었었고, 아니면은, 봉사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도 막 듣고 했었는데, 그런 과목들에 대한 학점까지 다 관리를 해야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 관리보다는, 막, 그, 프로그래밍 경연 대회 같은 데 팀을 짜서 나가면서 수상 경력을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의 뭐 실력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제 동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에 많이 갔는데, 그런 데 말고도 뭐 컴퓨터공학을 나오면은 갈수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있고, 아니면 소셜커머스, 뭐 쿠팡, UMF 이런 데도 있고, 뭐 배민이나 이런 데도 있고. 다른 학과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IT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면은 크고 작은 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서 취업의 길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는 IT 쪽을 전공을 하시고 그걸 직업으로 삼으려면은 되게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요즘에는 또뭐 AI나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붐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또 공부를 뭔가 해야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트렌드에 맞춰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후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후배들보다 뭔가 모르면은 안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좀 있어서, 물론 모든 분야를 다 통달을 할순 없지만, 어느 한 분야라도 하나 내가 잡아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지 끝까지 갈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기사에서 접하기로는 요즘에 컴퓨터공학과가 되게 고등학생들, 입시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올해도 그 인기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선배 입장으로서는 약간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막 개발에 대한 포부나 뭐 열정, 뭐 욕망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서 졸업을 하면서 그냥 그래 딱 10년만 해보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0년만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 일은 참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예전에 그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뭔가 열정이 생겼고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뭐 결론은, 이제 무슨 과를 갈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얘기들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컴퓨터 공학과를 가면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한다. 근데 사실 회사에 들어오고 보니까 전공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막 경영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개발자로 취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타 전공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확고하게 결정을 하고 그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면 가장 퍼펙트 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막 고민 심하게 하면서 머리 싸매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재미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어떻게든 뭐 길은 열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어서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